최강 모스터즈 저번 경기까지 시즌 총 17경기를 진행했고 7할 6푼 5리입니다. 간당간당하네. 네. 뭐 나쁘지 않은 성격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작년에 9패를 했을 때보다 더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우리가 최강야구는 7할이라는 게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투구하는 거 보고 싶고 한 번 더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도 보고 싶습니다.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잘 뭉쳐서 위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기면 돼, 이기면.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1번 타자 정근호의 승부입니다. 선두! 한 점을 더 내줘. 나. 초구는 볼입니다. 잘 보내, 악마 잘 보내. 야, 우리 화이팅에 밀리겠는데. 유리하게. 하나씩. 오, 낮게 오면서 볼투. 높게 왔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정구루. 좋다. 나가면 돼. 글쎄요, 지금 김경민 선수가 정구루 선수를 상대로 해서 쓰리볼까지 몰립니다. 볼 많이 본다. 네, 오늘 이 타자들은 급하지 않을 겁니다. 네. 최대한 공을 많이 던지게 할 거고요. 그냥 내보내주면 나가. 포볼 없이 가자. 이번 공까지 빠지면서 3대 타자 볼넷이에요. 잘하네. 자, 일단 1번 타자의 역할을 정근호 선수가 굉장히 잘 수행을 너무 잘했어요. 네. 이거 더 볼이네. 지난번 경기에서 이 부진했었던 윤상호이기 때문에 이 타석에서 활약을 잘해줘야 됩니다. 뭐 7회 할 것 같다, 왠지 7회. 그래, 가자, 7회. 느낌 7회다. 수산에서는 오늘. 일단 임상욱까지 출루로 해서 득점 찬스를 만든다면 몬스터즈가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타격 좋습니다. 반도 놓쳤어요. 어쨌든 우리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지금. 역시 행운은 우리 거야. 나이스. 아주 좋아. 낮게 깔려가던 마운드가 갑자기 튀어올랐어요. 여기가 뭐야. 결국 이렇게 상대 실책으로 무사주자는 1루1루. 이제 득점 찬스에 박용택이 섰습니다. 가야 돼, 캐팅 가야 돼. 왔다. 자, 1회부터. 우리에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1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고의 타자 박용택 2대5가 나오니까. 가야 돼, 캐팅 가야 돼. 헛칩니다. 예! 아, 그거 3개 가보자, 어설프게 이 스윙을 갖다 대면은 다시 한번 땅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스윙을 해야 되는 박용택입니다. 과연 여기서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다시 한번 꺼내들지 밑을 멈추게 됩니다. 타격했습니다. 높게 떠가는데요. 아, 이게 짧아서 리터치가 안 되겠네요. 멀리 뻗진 않습니다. 2루 주자 정근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이닝 볼넷과 상대 실책 아직 안타는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몬스터즈인데 과연 4번 타자 이대호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똑같아요. 나왔다, 나왔다. 이겼다, 이겼다. 아쉬움이 남았을 때 이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장타가 나와야 돼요, 장타. 특히나 이곳은 충분히 이대호 선수라면 때려낼 수 있는 장타 구장이고요. 그럼요. 정부 누가 뭐 여기서 홈런왕이었는데요. 이대호는 어떻겠어요? 아, 맞아요. 대체 묻으면 됩니다. 대호 하나 칠 것 같다.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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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2구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제발. 오케이! 1루수 잡았고요. 유격수에게 토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예! 나이스! 볼넷과 실책. 무사 1루의 찬스가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수비! 재욱이 수비! 한번 버텨. 가지. 놀라운 게 김성근 감독이 니스포트 선수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발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픔이 있었던 니스포트의 최강야구 첫 선발. 네. 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러면 원아웃 주자 2루입니다. 오! 안 됐어요! 오! 제로 빠졌어요! 이렇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이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가 오늘 양 팀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Yeah, last week 기분 안 좋았어요. I'm pitching in the day. 즉 조금 맞아 화났습니다. 예, 네, 기분 안 좋았어요. Last week 끝났어. Finish. 오늘 다시 시작. 예, 네. 진짜 생각 없어요. 사실 그간 경기 뒤쪽에서 활약했었던 니퍼트 선수인데. 더스틴 니퍼트 선수의 원래로 우리는 프로 시절에도 선발 투수였어요. 최강야구 이 팬들 중에서는 이 니퍼트 선수는 아 마무리 투수구나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사실 전설적인 이 선발 투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발에 어울린다. 있어 보인다. 뭔가 중간에 올라간 거 느낌이 달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은 거 알지? 진짜 아우라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뭐 린드블러 뭐 다 알칸타라 던져도 아우라가 달라. 더스틴 니퍼트 선수 2144일 만에 선발 등판입니다. 이게 참 이 상징적인 그런 이 선발 등판이에요. 그렇죠. 공들의 상징이었던 공들의 자부심이었던 투수예요. 아 정말 역대급 레전드 이 선발 투수가 나온 겁니다. 이거. 과연 오늘 김성근 감독의 선택이 확실하게 들어맞을지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더스틴 니퍼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낚시보고 높은 거 안 돼. 승리도 앞에도 붙여 앞에 낚시보고. 예, 예, 예. 이제 1번 타자 김지성과 승부합니다. 김지성 선수는 지난 1차전 4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니퍼트 선수와 승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던져놓습니다. 미쳤다고. 빨라, 이랬나? 가야돼, 그럼 가야돼. 거기, 거기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이거 밀립니다.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선발로 등판하니까 뭔가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해요. 리버튼을 지금. 정말 오랜만에 본인의 몸에 맞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아 옛날 같은 슬라이더 무조건 무릎 쪽각 보관 간다. 무릎 옆프라이. 들어왔습니다. 녹창이 3진아웃. 계속 이 승부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 던진 이 슬라이더가 네.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선발 투수일 때 정말 빛이 나는 니퍼트입니다.
이러면 올 시즌 이대은, 유희관 선수가 거의 선발로 등판을 했잖아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하나의 옵션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붙박이 가, 붙박이! 어떤 놈? 뭐, 말해 뭐해. 어떤데? 나 빠르다고 하겠지. 아, 미쳤어. 차가운, 차가운 게. 맞아, 슬라이더. 아, 슬라이더인데. 아, 뭔, 안 나와. 근데 앞에만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계속 직구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 동국대도 전력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저학년들도 야구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는 어느 타선에 누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2번 타자 윤승민입니다. 특히나 윤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3타수 3안타.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아, 지난 경기 때 단타만 너무 쳤다. 오늘은 장타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래, 그래, 그래! 와, 오늘 혼내주자. 퍼트 형이 혼내주자. 야, 퍼트 형 좋은 거네요. 파울입니다. 각도 자체가 훨씬 애들이 당겨서 만들 수 있는 피차 각이 아니야. 아니야. 전 밀고 오라고. 내야 수비는 1, 2개 안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 나이스볼! 나이스볼이다, 나이스볼! 지난 경기 쾌조의 타격감을 보여줬었던 윤승민. 배트끝에 걸렸습니다. 이거 전부로 따라붙었고요. 배트끝에 걸렸습니다. 이거 전부로 따라붙었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투어. 루퍼트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니까 뭔가 느낌이 훨씬 편안한데요. 네. 제가 야구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커리어가 멋진 그런 선수죠, 선발 중에.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였냐고. 첫 번째는 질문 안 한 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네. 네. 그렇게 뭐 뻔하게 알 수 있는 거면. 그 김선우 의원님은 아니셨죠? 넘어가요. 이제 3번 타자 이영석 선수입니다. 에마 이영석! 직구가 빨라. 아, 근데 변화구들은 다 보여. 노리는 거 치자, 노리는 거! 아, 넣었어. 아,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멈춘다, 멈춰. 4층에서 떨어진다, 4층에서. 어, 다시 또 변하고요. 어, 이게 슬라이더.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니퍼트 선수의 구위가요. 동국대를 압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압도죠. 네.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맞죠? 하나도 안 급해 보여. 오버도 안 하고. 자, 이제는 승부를 할 텐데요. 더스트 니퍼트.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커브 던졌다가 슬라이더 던졌다. 이제는 바깥쪽 포심 150이네요. 그러면 루킹입니다. 바깥쪽! 아마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퍼트를 두 번째라 그러는 거예요. 직구를 갔으면 딱 됐는데. 흥부해, 흥부해. 아, 이제 나오겠다, 이제. 꼽아뿌라. 엄청 꼽아뿌라, 이씨. 와우. 와우.
못 친다. 지태형은 선발이다. 어? 지태형은 선발이에요. 네. 품격이 느껴져요. 위원님이 좋아하시네. 그러는데! 이제 경기는 2회 말로 왔습니다. 더스틴 리퍼트 선수가 다시 마운드 등판했고요. 문제는 더스틴 리퍼트 선수는 한 개 투구수, 던질 수 있는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투구수를 아껴가지고 승부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게 못 던질 거야, 아마. 아니, 또 해봤으니까, 백승 투수도. 근데 투구수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타자 신준호. 지금 갑시다, 갑시다!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투구를 타격했습니다. 선두 타자 신준호. 우익수가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공세계 가자, 공세계. 한 발의 품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힘을 아껴가지고 맞춰 잡는 거. 힘 아껴서 던지는 건 유희강 선수가 최고 아니에요? 그게 다 쓴 거예요. 그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쭤봤네요. 네. 제가 희강이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지금 그런 거 쳐야 돼. 까비. 이제 다음 타석은 중견수 김경환 선수로 이어집니다. 데미지 줘, 데미지 줘! 흔들리지 마! 죽지 마! 내가 킬 할게! 역시 해줘! 초구 변환으로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습니다. 에이! 네, 오케이! 나이스 볼! 내야 돼! 에이, 더 쳐! 치면 나온다! 배가 나온다! 그리고 몸쪽! 몸쪽 공인데 호스윙 나옵니다. 몸쪽 하나 들어오면 이게 번개가 빵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초구에 보여줬잖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고 이제 바깥쪽 호심. 루킹입니다, 호심 던지는. 바깥쪽에 미트를 댑니다. 루킹 삼진은! 네! 멋있다! 멋지네! 와, 진짜 미친다. 아, 그렇네요. 들어가서 뭐 작가한테 한마디 들었네요. 에, 넘버 투 같은 이 볼비업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파로 들어가니까 루킹이잖아요. 넘버 원의 예상대로 리퍼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같았습니다. 네, 피드백이 빠른 리퍼트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좋네요. 죄송한데 그거 아시죠? 저희 해설 선수한테 전달 안 됩니다. 아시죠?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선수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냅두세요. 아, 네, 냅두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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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 실드 온다! 놓치지 마! 오늘 경기 상대 3개째 잡고 있고요. 이제 오정우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오정우가 치면 돼, 오정우가! 굿! 나이스 볼! 초구는 스트라이크! 정말 쉽게 카운트 3을 지금 잡아 들어갔는데. 이거 쳐야 돼! 쳐야 돼! 하나 더! 이번엔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와, 신이다. 공이 진짜 1호로. 달라. 와, 멋있어. 와, 진짜 16년대 볼 어땠어? 와, 156 나올 때. 투 스트라이크. 더스틴 리퍼트. 또 한 번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나온다, 1, 6퍼트. 이게 버트 형이야. 이게 리퍼트야. 골든글러브 시즌 보인다. 더스틴 리퍼트에게 유리한 카운트. 더스틴 리퍼트. 들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루킹 삼진. 와. 찾았다. 와, 지금 눈높이가 킹스백 역시 미친네. 오늘 더스틴 리퍼트는 완벽한 걸음 왕자입니다. 또 한 번 가장 얼어붙게 만들면서 3년 4개째 2회 역시는 삭제합니다.
있습니다. 킹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다, 공공대 킬러. 지리프라. 그만 물어. 진짜 사랑하고 초라하고 잘한다. 이제 경기 3회 초로 왔습니다. 선두 타자 김문호 선수로 이어지는 다순이고요. 한 시즌 타격왕한 것 치고는 임팩트가 사실 조금 아쉬웠죠. 김문호도 여기서 잘하죠, 성조에서. 김문호 선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물어. 가자, 가자. 그리고 역시나 마운드에는 김경민 선수고요. 경민아, 톱 타자. 유리하게, 유리하게. 초구 타격, 파울입니다. 와. 타이밍 좋은데, 타이밍 좋아. 진짜 레프트는 앞으로 오라 그러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에이씨. 아이, 또 오라래. 사이크 내려옵니다. 턱치가 라이트 앞에 있어요. 대라치. 바깥쪽 밀어냈어요. 왼쪽. 자익 수정. 굉장히 짧은 수비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와, 수비 위치 좋다, 수비 위치. 문호 왠지 주자 있을 때만 잘 친단다. 있을 때. 자, 재욱이 형이 가자, 재욱이 형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간다, 간다, 친다. 친다. 간다. 이제 타석은 박재욱으로 연결됩니다. 출루를 하는 순간 큰 찬스를 잡는 거예요. 몬스터즈는 지금 하위 타선에서 연결되는 이 상위 타선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여기서 쳐야 돼요. 유일한 찬스가 여기예요. 곤란하네요. 볼넷입니다. 좋다, 좋다. 근데 전반 선발하는데 나는 너무 끊기고 내가 전반보다 더 잘 뛰는 자신인데. 그러면서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이고요. 아, 송도의 아들. 가보자, 가보자! 이제 1번 타자 정구르 선수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아, 홈런을 봤으면 좋겠어, 송도에서. 아. 진짜 누구보다도. 이게 송도는요, 본인 인생 최고의 찬스예요. 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뒤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면 차, 오면 차! 오차, 오차! 여기서 쳐야 돼요. 날려버려! 그러셨다! 초구를 때립니다. 공도 없게 떴고요. 일루 쪽 파울지요. 아, 이게 먹고. 나가, 나가. 나가, 발, 나가. 발. 나가줘, 나가줘, 제발. 정구르 선수의 타구로 높게 떴습니다. 일루수 파울지역에서 잡아냅니다. 이렇게 투어. 투어시에요? 아, 맨. 아, 맨. 가자, 가자, 인타. 이제 2번 타자 임상우 선수입니다. 아, 여기는 잡자. 여기 잡아야 된다. 투아웃이야, 투아웃. 타격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역시. 1루전 2루까지. 임상욱이 드디어 오늘 경기 몬터즈의 첫 안타를 때려냅니다. 말거. 세리머니 안 해? 아, 너무 오랜만이야. 수심이 덜 떨어지면서 이거를 밀어치는. 네. 이게 2안타예요, 2안타. 아, 아주 좋은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하, 인스타. 지금 레슨 받으세요? 어? 레슨 받아요, 타격. 김성훈 감독한테 레슨 받았어. 1대1로. 3일 동안 1대1로 레슨 다 갖고 왔어. 이제 투아웃 주자는 2루 1루. 아, 하나만 더 치자, 여기도. 불러드려, 불러드려. 렛츠고, 캡틴. 가자, 가자, 캡틴. 방향성, 높이. 방향성, 높이. 타석의 박용태. 좋습니다. 수고. 방향성, 높이. 아, 이 체인지업이 박용태 형 오늘 타이밍이 전혀 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던질 거거든요. 타이밍 다 볼게. 컨택. 경빈이 형 똑같아요. 높으면 안 돼. 낮게, 낮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체인지업 계속 안 걸리네. 존벌. 이거지. 해야지.
해줄 때 됐다. 해줄 때 됐어 이제. 드디어 나올 때 됐다. 이거 쳐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던질 거거든요. 더 체인지업이 좋기 때문에 또 하나 똑같이 들어오면 이건 놓치면 안 돼. 투아웃 이후에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 박용택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한 방. 하나만 더 치고 쭉 가자. 짚고 안 줘, 짚고 안 줘. 탭탭. 정자 정민이. 어, 맞구요. 에이! 이런 스킬을 남기는 한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를 돌았고 홈런 프라미네.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이렇게 박용택의 적시타 선취점 몬스터즈입니다. 역시 역시 역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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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간절했습니다. 이 박용택 선수가 이 본인도 1회에 얼마큼 아쉬웠겠어요. 하지만 네. 상대가 던지는 이 체인지업을 정말 이번에는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스윙도 굉장히 간결했죠. 캡틴 박용택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투아웃 이후에 점수를 만들어내는 몬스터즈. 오, 안타 2위는 다르다. 주자 3루와 1루가 됩니다. 아, 일단만 더. 친구야, 가자, 친구야, 이거! 계속 가자, 계속 가! 이제 타석에 이대호가 들어옵니다. 가자, 가자, 아가서, 아가서! 10개, 10개, 10개!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김경민 입장에서는 첫 타석에 땅볼을 잡았기 때문에 또 그 구종을 가지고 자신 있게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이 찬스가 살짝만 옆으로 튀어도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 인상입니다. 네. 가자, 가자, 가자! 달려버려! 깎여 맞았습니다. 아... 어? 몰라, 몰라, 몰라! 높게 떴고요. 네! 이 타구로 내야에서 다치고 맙니다. 이렇게 쓰려! 진짜 안 묶는다. 이제 경기는 3회 말로 갑니다. 가자, 버텨! 너무 좋아! 지금 2회까지 24개의 공으로 삼진 4개를 잡아내고 있는 더스틴 리퍼트. 버텨 좋은데? 개수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이재훈 선수입니다. 지난해 군산상일고등학교가 우승할 때 그 주역으로 활약했던 타자입니다. 좋아, 조금부터 쳐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야, 근데 재훈이가 다 좋아하는 공이야. 한국식 야구 한번 보여줘. 타격했습니다. 그래. 땅골 타고 만들었습니다. 3루 정성... 잡았고요. 정성은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스톱 타, 스톱 좋아. 살짝 짧았는데 이재호 선수의 이 포구도 완벽했어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예요. 비밀병기 가자, 비밀병기.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이제 8번 타자 나혜성으로 갑니다. 나혜성 선수는 오늘 선발 포수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선수고요. 혜성아, 쳐줘야돼, 쳐줘야돼. 너희들이 칠 수 있는 볼이 아니야. 오늘 쾌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더튼 리포트.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투안. 아이차. 그거 쳐야 되는데. 정아, 정기, 하나 하자. 가자. 타격합니다. 파울. 내가 지키고 있는데 와. 어, 야구 쉽게 한다. 양민학살, 양민학살. 학살이 낙살. 압수다. 양학. 양학. 압수야 압수.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스틴 리퍼트.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스트라이크에서 더스틴이 퍼트. 아무튼 뭐 헛스윙 3진에요. 3진 다섯 캐스터. 누구야? 어째 치냐? 어째 쳐? 에이스야! 아 여기 있잖아. 아이스. 제 에이스 휴식이라고. 좋아 좋아. 아 진짜 쉽지 않다. 우와 치기가 쉽지 않다. 정말 편하게 던지잖아. 일주일 만에 정말 아예 다른 선수의 느낌이에요. 보직 때문에. 아... 9번 타자 이정호 선수의 승부입니다. 에이스. 지난 경기 때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었던 이정호 선수고요. 어차피 끝은 삼진이야. 앞으로 못 보내, 앞으로 못 보내. 밀어냈어요. 파울입니다. 146km의 빠른 거. 미쳤다. 157이다, 157. 어메이징, 어메이징! 타격했습니다. 또다시 파울. 147km예요. 리퍼트 선수의 구속이 점점 올라갑니다. 정호, 정호, 이제 타이밍 맞는다, 타이밍 맞는다. 그래, 끈질기가, 끈질기게.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타격했습니다. 맞은 타구요. 오케이 오케이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잡아 잡아 잡아. 그럼 빡빡빡빡빡빡빡.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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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루수. 와. 와. 입탕을 놓쳐요 정도로. 그 사이 타자 주자는 1루 베이스 도착. 성도의 아들. 아이고 이거 성도 아들 이거 최고잖아 이거 성도의 아들. 아 저 역시도 약간 좀 뒤로 가지 않나 했는데 아 너무 아쉬운 그런 실책이 나왔네요. 아 말하는 거야. 아 이제 안 보인다. 야,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콜 해줘야 돼 콜. 올해 경기 처음으로 더스틴 리퍼트가 주자를 내보냈습니다. 쏘리 쏘리 쏘리. 아 괜찮아. 이제 투어 주자 1루입니다. 좋아세봐 보여줘 보여줘. 이제 한 바퀴가 돌아 1번 타자 김지성 선수의 승부입니다. 동대 야구 보여줘. 한 번만 아 작전을 하네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과감하게 뜰 수 있습니다. 리퍼트의 이 셋포션은 빠르지가 않아요. 네. 네, 이 리드폭도 지금 넓고요. 타자랑 타자랑 재욱이한테 맡겨 재욱이한테. 무조건 여기서 막아야 되는 게 이 리퍼트 선수입니다. 본국대는요 출루를 하는 순간 큰 찬스를 잡는 거예요.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 타자는 타격합니다. 뺏 끝에 걸린 타구 이번엔 정구로 7석 추가가냅니다. 이렇게 소리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에이 춤밥자들 못 친다. 아, 진짜. 떨리, 떨리. 선발. 야,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야. 선발 투수 리퍼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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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선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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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회까지 무실점. 경기 4회로 갑니다.